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물. 아, 선물 감사합니다. 저거, 예. 아. 네. 11시에 맞춰서 오려고 그러는데 그 커피 사는데 오래 기다렸어요. 사람만. 오늘 날이 더워갖고. 제가 10분 오버했네. 11시까지 약속을 못 지켰네. 아. 당연하죠. 다 먹죠. 제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빼고 땅에는 차 빼고 바다에 배 빼고 다 먹어요. 예? 네? 이거는 못 먹죠. 이거는. 누님 맞아요. 내가 봤던 게 이분은 처음 뵙고 어제 그 누님 두 번 뵌 거야. 두 번인가 세 번 뵀어. 맞아. 언니를 본 거야? 그때 뵀던 분이 그 기억을 못 하신 거고 누님은 기억해 주신 거고. 와, 그러면 이게 쉬는 날이 지금 언제부터 쉬는 거예요? 9월? 아니, 다 풀로 영업한다는 거예요. 아, 풀로 일하신다고? 네. 지금요,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데 네. 얼음이나 이런 거 뭐 면 종류 이런 데 장사만 되지 탕 종류 지금 다 안 돼요. 날씨 엄청 더워요 지금. 네, 더워가지고. 와, 더울 줄 아십니까? 어젠가 그젠가 9월 날씨 치고 제주도 101년 만에 최고 기록 깼다고 나왔어요, 뉴스에서. 저녁에는 좀 손님이 있으시더라고요. 워낙 친절하시니까. 이거 커피 좀 마시면서 하세요, 커피. 네, 이것만 주세요. 예, 예. 여기 가게가 친절하다고 소문났어요. 그랬더니 그때 저번에 우리 누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. 제가 좀 친절하긴 해요. 또 그랬잖아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절은 타고났어요. 보통, 아, 예, 아니에요. 이럴 수 있는데. 아,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좀 마음은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. 저번에 손님이 항상 꽉꽉 차 있으니까. 제가 여기 그 뭐지 제주도 올 때마다 여기 88국밥 간다고 주변에다가 홍보 많이 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밥도 한 공기씩 막 더 주시고 막 그러니까. 맞아요. 와. 밥값은 따로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그러면은 누님만 일산에서 갔다 하시고 주방은 다 저기 제주도에서 제주도시구나. 저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에요. 근데 제주도에 살고 싶어. 너무 좋아. 아, 그러세요? 네. 와서 내려 사세요. 네. 나 그러면 여기 직장 이런 알바해도 나 잘하거든. 손님 두 번 세 번 여기 편하게 앉을게. 네, 편하게 앉으세요. 와, 맛있게. 진짜 맛있겠다. 와.